안녕하세요. 멍멍이 삼촌입니다. 오늘은 경남 진주에서 발생한 애견 호텔 믿고 맡겼는데 죽어서 돌아온 애완견이라는 요 제목 뉴스 기사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호텔에 믿고 맡겼는데 강아지가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업주분께서는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고요. 근데 견주분께서 1,000만 원을 보상으로 요구를 하니까 그 1,000만 원은 줄 수가 없다. 너무 과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상황과 그리고 진짜 1,000만 원 보상 받을 수 있을까, 못 받을까, 요거 한번 제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분야에 있어서도 뭐 제일 잘하는 게 제가 제일 잘할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서요. 지금 이 애견 호텔은 제가 가본 곳이고요. 그리고 좀 장소가 굉장히 좁은 곳입니다. 호텔이라고 하지만 저희가 보통 애견샵 크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애견샵 중에서도 큰 애견샵 말고 작은 애견샵 규모 정도입니다. 근데 규모에 비해서 좀 많은 강아지들이 당시에 제가 갔을 때는, 방문했을 때는 맡겨져 있었고요. 또큰 사모예드도 당시에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만났던 사모예드와 만났던 견주분이 이 사고가 난 사모예드일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그럴 가능성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업주분께서는 이렇게 뭐 개에 대한 전문가라기보다는 그냥 미용사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냥 미용사고 당시에 미용 보조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홀을 보는 또 직원이, 관리하는 직원이 한명 있었습니다. 아르바이트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규모에 비해서 이렇게 좀 관리가 잘 된다고는 보기 힘들고 이렇게 신경을 안 쓰는 건 아닌데 폭이 좁다 보니까 이 눈에 다 들잖아요. 근데 이제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른다는 느낌을 제가 많이 받았어요. 뭐 개를 다루는 것부터 해서 그 냄새 나는 것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로 너무 모르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 모른다고 해서 뭐 사랑이 적거나 관심이 적은 거는 또 비례하는 건 아니니까요. 근데 왜 이렇게 사고가 났냐면 이 울타리 있지 않습니까? 울타리인데 굉장히 좁은 울타리예요. 거기다가 이제 사모예드를 넣었는데 일어서면 키가 그 울타리를 넘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낮은 울타리, 그러니까 소형견 울타리죠, 말하자면. 그리고 거기에 넣어놓고 못 나오기 위해 이제 플라틱을 얹어놨어요. 배변판 큰거 같은 거. 근데 그걸 밀어내고 나오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나오다가 이 뒷다리가 걸려버린 거예요. 아랫배하고. 근데 이게 어떻게 생겼냐면 이게 쫄깃쫄깃하게 생겼어요. 우리가 울타리 있잖아요. 보통 울타리하고 틀리게 끝이 이렇게 쫄깃한 데다가 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거기 걸려버린 거예요. 근데 이런 사고들은 많이 일어나거든요. 우리 피레니저 있지 않습니까? 그레이트 피레니저. 그런 애들이 육발이잖아요. 이 며느리 발톱이 두개 아닙니까? 그게 이렇게 우리가 만든,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방부목으로 만든 그 나무 사이에도 그게 걸려가지고 그렇게 장시간 있다 보면 죽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철망도 다이아몬드망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이렇게. 근데 다이아몬드망도 딱 물면 어떻게 됩니까? 역삼각형이니까 이빨이 딱 이렇게 내려서 좁아져서 걸리죠. 안 빠집니다. 그래서 죽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끔 훈련소라든지 보호소나 이렇게 뭐 보호센터를 제가 봤을 때 그런 환경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 보면은 늘 이렇게 언제든지 이런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어난 사고인데 이제 팩트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1,000만 원을 과연 받을 수가 있는지. 이게 댓글 보면요. 잠시 댓글 보면 이런 댓글이 적혀 있습니다. 참 애견 호텔에 맡겼는데 직원이 호텔 안에 없고 CCTV도 확인 안 하는데 무슨 애견 호텔이야? 이런 말이 있고요. 개 크기에 비하면 저건 호텔 방이 아니라 그냥 독방 수준인데 키 2m짜리 사람을 1.5m에 가둬둔 거나 다름없이 저러고도 돈 받고 장사하나? 와, 미친. 진짜 생각이 있냐 없냐? 대형견을 뭐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근데 제가 실제로 영상을 보면요. 여기에 그 직원이 24시간 보지 않는다는 걸 아마 견주도 알았을 거예요. 이거 뭐 제가 추정을 하는 거예요, 추정. 예. 그 맡기신 분도 직원이 24시간 상주하지 않는다는 걸 당연히 알고 맡겼을 거고요. 그게 독방 수준이라고 했는데 사실 독방보다도 작아요. 독방보다도, 독방 면적보다도, 사람이 거주하는 독방 면적보다도 이개한 마리가 들어갔을 때그 면적이 더 좁거든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캔들에 넣어두는 게더 안전합니다. 캔들에 넣어두는 게요.
우리가 캔넬이 좁아서 불편할 거라 생각하지만 차라리 거기에 넣어두는 게 더 안전하고 더 우리가 신뢰를 할 수 있죠. 거기 뭐 장시간 넣어서 학대하는 게 아니라면 이동장이 이동장으로 쓰지만 저희가 또 거기 잠시 넣어둘 수도 있거든요. 대신 낮에 또 많이 놀아주면 되고요. 근데 그게 뭐 하루면 괜찮은데 장기적으로는 그게 또 그게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죠. 예.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러면 과실 유무하고 이런 건데 그 인정을 했습니다. 호텔 측에서 인정을 했어요. 잘못했다. 근데 여기 말한 것처럼 그 견주분도 알았단 말이에요. 뭘 알았느냐. 직원이 24시간 상주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맡긴 거예요. 그러면 또 그 좁은 데 넣는지 알았냐 몰랐냐. 좁은 데 당연히 넣는 것도 알고 맡겼겠죠. 당연히. 그거 당연히 알고 맡기죠. 그 여기는 소형견들이 있고 대형견은 아마 얘뿐인 걸로 알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 대형견을 맡을 수 있는 공간도 안 되고 소형견이 있게도 좀 넓은 장소는 아닙니다. 예. 좀 복잡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굉장히 좁아요. 네, 애견샵 크기인데 뭐 용품은 판매하지 않고 그냥 미용만 하고 그냥 그 공간을 호텔로 쓰는 그런 곳이라서. 그러면 과연 이게 1,000만 원이라는 게 과하다 생각되느냐? 이 천만 원이 업주분은 되게 그 과하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천만 원이 과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모예드가 나이가 3살 정도 됐습니다. 그럼 지금 법에서도 제가 뭐 이런 속설로 이런 말 하잖아요. 보험회사에서도 그런 말 해요. 아, 강아지 한 마리 죽으면 그냥 뭐 30만 원 이하다, 무게로 돈을 치준다 이런 말을 해요. 근데 그런 건 아주 아주 옛날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고요. 한 달에 관리비가 그 개 소형견이냐 대형견에 따라서 뭐 20만 원에서 30만 원 그 이상 들어간다고 법원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세 살이면 개값을 빼더라도요. 강아지 입양값을 빼더라도 30만 원만 해도 360만 원이지 않습니까? 1년에. 근데 그거 곱하기 3을 하면요. 1,000만 원 넘어가죠. 거기다 입양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또 더 넘어가겠죠. 거기다가 그 견주분이 받았을 충격 있잖아요. 그러면 또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1,000만 원은 과한 금액이 아니고 충분히 우리나라 법에서도 지금 보상을 해주고 있는 금액이 그 1,000만 원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보상 금액은 1,000만 원 이상 받을 수 있는데 그 과실 유무가 있잖아요. 과실 유무. 100% 다 업주에 있는지 과실이 아니면 견주분에게도 과실이 있는지. 그럼 여기서 호텔 직원이 24시간 상주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견주한테도 책임이 있죠. 그죠? 그리고 그 좁은 데 넣어놨는 것도 견주가 알았기 때문에 책임이 있어요. 100% 다 업주한테 책임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근데요. 이 강아지가 이제 어떤 채널에서는 10시간 방치되어 있었고 어떤 채널에서는 14시간이 방치되어 있었다고 해요. 그럼 10시간에서 14시간이라고 하면 정말 긴 시간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애견 호텔을 운영하는 업주 입장에서는 24시간 상주하는 사람이 없더라도 퇴근을 하면 수시로 체크를 해야 돼요. CCTV를 핸드폰으로 수시로 체크를 해야 된다고요. 자다가도 일어나서 화장실 갈 때도 체크하고요. 자다가 일어나서 물 먹을 때도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 잠결에도 깨서 체크를 하는 거라고요. 그게 보통 우리가 그 호텔을 운영하는 업주들의 자세고 보통 그렇게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10시간이라는 건 너무 긴 시간이고 14시간이라는 것도 너무 긴 시간이에요. 이게 그 견주분께서 좁은 곳인 것도 알고 있고 거기 넣는 것도 알고 있고 그리고 직원이 상주한다는 거 상주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맡겼다고 하더라도 그 이게 사람이 일부러 그런 건 아니잖아요. 걔가 위에 뚜껑을 열고 나오면서 지가 다리에 걸려서 사고가 일어난 거잖아요. 근데 업주의 책임이 100%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 되면 업주면 전문성 있는 업주라면 당연히 거기에서는 안전사고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안전사고가 나올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되죠. 근데 그런 전문성을 가진 우리나라의 애견 호텔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고요. 아주 드뭅니다. 사실은 뭐 훈련사라고 해서 그걸 아는 것도 아니고요. 또 훈련사들이 운영하는 것도 많지 않고요. 뭐 수의사라고 해서 예를 들면 수의사가 운영하는 것도 거의 없지만 수의사라고 해도 이거 전문 분야가 아니거든요. 애견 미용사는 더더욱 이게 잘 모르겠죠.
전문 지식이 없다 보니까 이런 사고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 곳에 넣으면 그런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근데 그 사고만으로는 100%가 아니란 말이에요. 의도하지 않았고, 생각해보지 않았고, 걔가 위에 뚜껑을 열고 나오면서 배변판을 밀쳐내고, 배변판인지 모르겠지만, 플라스틱판을 밀쳐내고 나오면서 일어난 사고잖아요. 그러면 몇 대 몇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그런 과실을 따질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견주가 그 좁은 곳인가 알았다. 또 좁은 곳에 넣는 것도 알았다. 예를 들어서, 그거는 확실하진 않아요. 제 생각이에요. 그리고 24시간 상주하지 않는 것도 알았다. 주인이 의도하지 않았고, 스스로 나올라다 걸려서 사고가 났다. 이렇게 보면, 업주가 무조건 100% 책임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여기서 뭐냐면, 10시간, 14시간이라는 거예요. 10시간, 14시간 동안 CCTV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사고 나서 죽고 나서 발견된 게 아니고요. 이게 뒷다리가 걸려서 앞다리는 땅에 닿였거든요. 근데 피가 쏠려서 죽은 거라고요. 말하자면, 이 뒷다리가 걸려서 이 자세로 계속 10시간, 14시간을 똑같은 자세로 있다 보니까, 이게 피가 쏠려서 사망에 이르게 된 거라고요. 그러면 이거는 100% 과실이 업주분한테 있는 거예요. 왜? 호텔을 맡았으면 책임이 있잖아요. 그 책임이 있는데도 10시간에서 14시간 동안 CCTV를 전혀 보지 않았다. 근데 만약에 CCTV를 봤더라면 일어나지 않을 사고잖아요. 뛰어가서 빼주면 간단하게 끝나는 일이었다고요. 뭐 다치거나 찢어지거나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끝나는 문제예요, 그냥. 그냥 걸렸는데, 말하자면 이렇게 걸렸는데, 이 걸렸다고 해서 죽지 않잖아요. 요것만 빼주면 된다고요. 근데 요게 10시간에서 14시간 동안 방치가 돼서 일어난 사고예요. 그렇게 다른 걸 다 견주분이 알고 맡겼다고 하더라도, 그 의도하지 않은 사고라더라도, 이 10시간에서 14시간이라는 이 긴 시간 동안 관리를 맡은 업주가 CCTV를 보지 않았다는 거는, 이거는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냥 100%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도 업주분은, 아, 1000만 원이 너무 과하다. 우리가 CCTV 하기 못한 건 인정하니 1000만 원이 너무 과하다는데, 지금 현행 법에서는요, 그래서 사모예드 입양비가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혈통했다고 산다고 치고요. 그 입양비를 제하더라도 하루에 한 달에 30만 원에서 35만 원은 보편적으로 평균적으로 대형견이 그 정도 관리비는 들어간다고 법정에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1년이면 얼마입니까? 30만 원만 해도 360이죠. 3살이잖아요. 그러면 1000만 원이 넘는 거예요. 그러면 1000만 원이 넘는 데다가 그 10시간, 14시간 강아지가 죽어가는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또 본 견주의 또 마음의 상처가 크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정신적 고통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그런 정신적인 고통 부분. 그리고 그런, 마지막, 그런 미안함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 맡겨서, 나 때문에 내가 이곳에 맡겨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내가 안 맡겼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때 하는 죄책감이 있다고요. 죄책감이. 그동안 함께 온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추억이 있고. 그만큼 또 아픔도 있고요. 그 3년이라는 기간 동안. 그래서 이 사건은 업주가 고의적으로 그런 것도 아니고, 이게 의도하지 않게 일어난 일이지만, 그리고 CCTV를 못한 거를 인정을 했지만 도의적인 책임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거는 100% 보상을 해야 된다는 게 저의 그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는 뭐 이런 사건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많이 경험해왔기 때문에, 주변에서 되게 많이 봤거든요. 훈련소에 맡겼다가 더위를 먹고 죽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유치원에 맡겼다가 또 사고 나는 경우도 있었고요. 너무너무 많이 봤습니다. 예. 그래서 천만 원, 그 견주분이 천만 원을 원한 이유도 있을 거예요. 단지 돈이 천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자기가 느꼈을 때 진짜 너무 억울하고, 이거는 너무 분하다, 너무 화가 난다, 그래서 그렇게 요구를 했을 거예요, 아마.
제가 생각해도 이거 너무 황당한 일이거든요. 다리에 걸린 채로, 뒷다리에 걸린 채로 10시간, 14시간 있었다는 건 이게 너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호텔을 맡았다는 건 이 강아지에 대한 보호할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나한테. 근데 10시간, 14시간을 CCTV가 설치가 되는데도 확인을 안 했다는 건, 방치를 했다는 건, 그거는 뭐, 너무 가슴 아픈 일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 사건은 그렇게 판결이 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그 동물보호법으로 고발을 했다고 하는데, 동물보호법으로 고발해가지고 뭐 학대에게 해가지고는 벌금이 그렇게 크게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게 아마 보상에 있어서는 그렇게 법정에서 다툼이 있으면 1,000만 원은 당연히 받을 수 있다고, 앞에 이전 판례라든지 이런 걸 제가 경험을 통해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앞으로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으려면 이 전문성 없이는 애견 카페 애견 유치원하면 안 돼요. 이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해야 된다고요. 경험도 없이 내가 개를 좋아하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게 그런 일이 아니에요. 여기까지 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